바보들, 얘 가짜 사이트인지도 모르고 돈들을 쓰는구나. 뭐야? 너 뭐하냐? 강복? 네가 나야? 아니 여길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종목을 개인에게 찝어준다고? 이건 다 4층이지. 엄청 올랐네. 아, 또. 뭐야? 아, 또. 출금하려면 증거금을 입금하라고? 내 돈인데 왜 못 찾아? 너 안 되겠다.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아, 안 돼. 안 돼. 아 그냥 지금 사세요. 비트코인 사고 1년이나 보유하고 있다고? 그 4년 만에 상승이 오는 것도 오는데 4년 만에 큰 하락이 오기도 합니다. 이제 그때 그 시점에 당신은 나오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강원국이라고 하고요. 한 3년 전에 퇴사하고 지금은 전업투자자, 유튜버 그리고 작가로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폭발적 상승이 올라타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왜 이게 가장 인기가 있느냐 그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긴 또 중요한 것이 비트코인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라고는 하는데 일단 그게 누군지도 모르며 이름을 딱 보면 일본 사람인 것 같은데 영어를 또 굉장히 잘하는 거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그리고 한 사람인지 한 기업인지 그룹인지 지금까지 15년 지났는데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이 말은 또 뭐냐 하면은 이 비트코인을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다른 코인 같은 경우는 코인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정부의 밑보이면 야 너 이리 와봐 할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일단 그걸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놀라운 점은 만들어졌을 때부터 공급을 그 정해놨습니다. 공급이라는 거는 비트코인이라는 게 최종 2100만 개가 생기게 되는데 그 생기는 스케줄을 그 4년에 한 번 그러니까 공급량을 절반으로 줄인다라고 이미 세팅을 해놨고요. 그리고 그거를 누구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게 좀 놀라운 점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공급이 정확히 정해져 있다. 그래서 희소성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소위 떡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뭐 30년, 50년, 100년 흘러가지고 요즘 흔히 말을 하잖아요. 강남 아파트가 될 수도 있다, 빌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비트코인은 상승과 하락 사이클이 있고 그것을 굉장히 잘 따르는 편입니다. 그 한마디로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릴지 얼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비밀은 이제 어디 있냐 하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4년에 한 번 절반으로 줄어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전문 용어로 반감기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언제냐? 올해 4월 20일, 21일, 22일 이때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그때부터 비트코인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거고요. 이게 지금 네 번째 반감기인데 지금까지는 반감기 전후로 코인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당연하죠. 사실 가격이 오르려면은 수요가 더 커지든지 공급이 줄어들든지 둘 중에 하나는 그 조건은 충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급이 줄어든다는 아주 중요한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반감기 전후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4년에 제 책을 발행한 겁니다. 반감기가 온다라는 건 제가 일찍 1년, 2년 전부터 당연히 알고 있었으니까 내 책이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뭐 그래도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적중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잘 팔리는 거지. 네. 지금까지는 반감기 후에 상승이 그 반감기 전 상승보다 더 컸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2차와 3차 반감기 전을 보면은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은 다음에 거기서 12에서 18개월을 거쳐서 한 3배 정도 오르는 게 한 지금까지의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점을 찍은 다음에 벌써 한 4.5배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감기 후에 그거보다 더 큰 폭의 상승이 있을 것이냐? 그거는 제가 알 수는 없으나 확실한 거는 일단 반감기가 오면은 실제로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는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기대심 때문에 이제 오른 건데 그 반감기 후에는 실제로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후의 상승도 꽤 재미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1차, 2차, 3차와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제 전망입니다.
그거를 선반영이라고 볼 수는 없고 또 하나의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오르려면은 공급이 줄던지 수요가 커지던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다 양호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공급이 줄어드는 반감기가 오는 건 기정사실이었고 옛날부터 그건 다 알고 있었고요. 근데 24년 1월 10일에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 주면서 엄청난 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또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그 제가 홍콩 쪽에서도 ETF를 승인한 해 만에 이러고 있는데 제가 중국에서 듣자 하니 한 4월 15일에 홍콩 그 증권거래위원회가 뭐 거기서 ETF를 승인한다라고 이렇게 계속 뉴스가 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자본도 비트코인을 훨씬 더 심플하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거를 홍콩에서 ETF 승인을 신청한 기관들이 다 대륙 기관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중국 대륙 자금도 비트코인에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미국 ETF 승인 나가지고 미국 기관들과 부자들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엄청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도 엄청나고 공급은 정작 더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가격이 보통 이런 경우에는 많이 오르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맨날 당해왔잖아요.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라라는 가스라이팅을 당했는데 그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은 역대 최고가를 돌파하면은 누가 봐도 이게 비싸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꺼려가는 거죠. 아씨 내가 2,000만 원대 살 걸 지금 1억이잖아 하고 계실 텐데 실제로 팩트를 분석해 보면은 그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돌파한 적이 세 번이 있었습니다. 2013년, 17년 초, 그리고 20년 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거의 정확히 4년 패턴이 일치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돌파한 후에 어떻게 움직였는가 분석을 좀 해볼 수가 있죠. 근데 결론은 역대 최고가를 돌파한 후에 거기부터 1년 정도 더 오른다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에 비트코인도 엄청 올랐지만 알트코인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역대 최고가 돌파한 이때가 팔시점이 아니라 살시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1년 정도는 더 가기 때문이죠. 근데 그 1년 동안에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장기 전략만 쓰고 있는데 매수는 언제 하는가? 그 매수는 최저점을 찍은 다음에 한 두 배 정도 올라온 타이밍이 좋습니다. 그 비트코인이 최저점을 찍은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2년 11월인가 12월 정도이거든요. 이제 떨어진 다음에 이제 바닥을 다진 다음에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게 사실 조금 오르면 이게 진짜로 상승 추세에 돌아왔는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닥 치고 한 두 배 정도 올라온 시점 이제 그때가 꽤 안전한 상승 추세가 설립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게 작년 7월 14일 정도였어요. 작년 7월 14일에 15,500 곱하기 31,000불 정도까지 올라왔었습니다. 물론 그때가 완전히 완벽한 그 이제 베스트 타이밍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7월 14일에 샀으면은 한 두세 달 기다렸으면은 한 9월, 10월부터 온 그 폭등장에 거기에 꽤 근접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석 달 정도 기다리고 폭등장이 실제로 왔으니까요. 자, 그러면 그 후에는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하는가? 이게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보통 그 올라갈 상승 추세에서도 이렇게 수직 상승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좀 올랐다가 횡보장을 겪다가 다시 올랐다가 횡보장을 겪다가 올랐다가 이거를 되풀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1차 매수는 저점 대비 두 배 올랐을 때 매수하는 것이 좋은 타이밍이고 네, 그 다음에 박스권이 형성이 되면은 그 박스권을 다시 돌파하는 바로 그 타이밍에 2차 매수 그 다음에 좀 상승을 쫙 한 다음에 또 횡보장을 그린 다음에 다시 그 횡보장 그 박스권을 돌파할 때 3차 매수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다 불타기이고 추세 추정이죠. 비트코인에서는 1년이 10년입니다. 1년 투자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장기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사고 1년이나 보유하고 있다고? 뭐 이런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또 보면은 저 같은 사람은 투자를 할 때 어느 정도 타이밍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그러니까 그냥 비트코인을 주구장창 그냥 영원히 들고 가자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는 제가 좀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비트코인이 저도 장기적으로 상당히 유망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건 동의를 하는데 근데 제가 그 4년 패턴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4년 만에 상승이 오는 것도 오는데 4년 만에 큰 하락이 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2014년, 18년, 22년 차트를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그 이때 통상적으로 비트코인이 70에서 80% 또는 더 이상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은 다음 그 하락이 2026년에 어느 정도 예견이 되어 있는데 그때 왜 내가 비트코인 들고 가냐라는 거죠. 그때는 피해 있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쳐도 그 4년에 한번 오는 그 대하락장은 피해가자. 그리고 그거 끝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일단 알트코인이 무엇인가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비트코인이 아닌 나머지 암호화폐를 전부 다 알트코인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만 개의 알트코인이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 재미삼아 코인을 한번 찍어봤거든요. 5분 만에 찍어낼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코인이라는 걸 찍어내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알트코인도 수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괜찮은 알트코인이다. 한마디로 톱티어 알트코인들이 있고 잡코인들이 있고 잡잡코인들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게가 있죠. 단기 투자를 한다고 치면은 단기라 해봤자 1년입니다. 어차피 내년에 비트코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 같이 폭락할 거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래도 좀 톱티어 알트코인에 투자를 해야겠죠. 그 아래는 이더리움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 하면은 디지털 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산을 가치를 보존하는 수단 또는 이제 화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앱스토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더리움이라는 게 하나의 플랫폼이고 그 위에 다른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앱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앱스토어도 그렇지만 앱스토어 안에도 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앱이 사고 팔릴 때마다 앱스토어가 돈을 받잖아요. 수수료를 받잖아요. 이더리움도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이더리움이 가장 큰 앱스토어 역할을 해왔어요. 시장 점유율도 제일 높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핸드폰만 봐도 앱스토어도 있고 플레이스토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이더리움 저거 기술력이 대단한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훨씬 더 좋은 앱스토어를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이제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각광받는 것이 솔라나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폴리곤이라든지 뭐 아발란치라든지 카다노라든지 뭐 많이 있기는 한데 그 중에서 이더리움이 대항마가 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지금 인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솔라나라는 코인이 있고요. 그것도 그래서 톱티어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장기 투자를 하려면은 그 알트코인이 좀 멀쩡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더리움, 솔라나, BNB 이런 거는 좀 멀쩡한 쪽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덜 유망한 알트코인은 어떻게 투자를 하는가? 얘네들은 덜 유망하기 때문에 장기로 가져가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으나 이런 친구들도 추세를 보이면은 몇 배, 몇십 배 올라가는 것이 일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별 가치가 없는 알트코인이라고 하지만 우리한테 큰 부를 가져다 줄 수는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최근 일주일 동안에 어떤 알트코인이 가장 많이 올랐나를 분석한 다음에 그 알트코인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를 보유하고 1, 2주 정도 보유한 다음에 다시 되파는 거. 이게 상당히 좋은 전략입니다. 그러면 우린 장기 투자는 하지 않고 단기 추세를 따라가는 전략을 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 책 이름이 폭발적 상승장에 올라타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상승장이 온 걸 이미 확인하고 그 중에서 강한 알트코인이 넣으면 거기는 올라타라라는 얘기죠. 근데 올라타가지고 오래 가져가지 말고 일주일, 2주에 다시 팔아라. 그리고 그 과정을 되풀이하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리스크 관리라는 것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손절이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그거보다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그냥 처음부터 투자하는 금액을 제한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러면 이런 거죠. 내가 자산이 1억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1억 전체를 코인에 몰빵한다 하면은 자고 일어나 보면은 30% 50%가 사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진작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자산 1억인데 500만 원만 암호화폐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절반이 사라져도 그게 25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총 자산의 2.5% 정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 손절이나 익절 같은 거 해가지고 맞추는 게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는 자산 중에서 투자하는 금액을 적게 가져가라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적게 가져가면 내가 돈도 많이 못 벌지 않느냐라는 게 다음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 그것도 방법이 하나 있죠. 일단 내가 작게 들어가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그제서야 새로운 금액을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내가 이 금액으로 번 돈이 있기 때문에 새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좀 잃는다 하더라도 이미 벌어놓은 돈 때문에 내 손실이 엄청 커지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작게 투자해가지고 돈이 계속 벌린다 할 때 새로운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비중을 늘려가는 거를 제가 추천해드립니다. 이것도 전문용어로 불타기라고 하죠.
그 옛날 일적이 아이삭 뉴턴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는데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라는 명언을 남기셨거든요. 그 명언을 근데 왜 남기셨나? 이분도 주식 투기를 신나게 하시다가 전 재산을 다 잃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씨씨씨 하면서 이제 짜증나가지고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사실. 네, 참고로 저라는 사람은 인간의 광기는커녕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을 못하는 바보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알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래도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그냥 과거 통계로 이제 미뤄 봤을 경우에 한 2억 정도까지 가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 시장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동물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없었던 현물 ETF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자, 현물 ETF 말을 계속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좀 봐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옛날에 왜 한강에 다리가 없었을 때는 막 나루토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어이 나 지금 저 섬으로 가고 싶습니다. 저기 좀 운전 좀 해주세요 하면 이제 네 해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가서 그 섬에 도착할 수가 있었잖아요.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그랬습니다. ETF가 오기 전에는요. 한마디로 투자를 하기가 좀 번거로웠다라는 거예요. ETF는 어떻게 보면은 한남대로랑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리를 쫙 뚫어놨어요. 그래서 누구나 손쉽게 이 비트코인 섬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누구나라는 거는 기관들과 부자, 소위 이 세상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기관이 코인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도 따로 거래소에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KYC 인증 같은 것도 하거든요. 내가 누굽니까를 증명을 해야 되고 되게 번거로웠거든요. 그리고 왠지 거래소가 다 사설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제 믿음, 신뢰도 이제 별로 없고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자, 근데 이 현물 ETF가 이 모든 거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소위 돈 빵빵한 기관과 부자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 현물 ETF의 어마어마한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호재 플러스 반감기, 이게 금리가 조금 인하되는 만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현물 ETF가 어마어마한 호재이기 때문에 그냥 베이스 시나리오는 2억이 그냥 정상적인 것 같은데 이 돈 때문에 일시적으로 비트코인이 훨씬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5억, 10억까지도 일시적으로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버블이기 때문에 또 이게 한남대로가 생기면은 돈이 들어오기도 쉽지만 나가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5억, 10억 찍은 다음에 다시 8, 90% 떨어지는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옛날에 금 ETF가 생길 때도 자금이 좀 천천히 들어가가지고 ETF 출시가 2003년인가 4년이었는데 그때부터 2012년까지 8년, 9년을 걸쳐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완만하게 오래 상승하는 패턴도 나올 수가 있기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시나리오 그러니까 엄청난 버블이 생겨서 진짜 엄청 올라간 다음에 급락 그 시나리오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아, 그냥 지금 사세요. 네, 가 제 조언이고요. 왜냐하면은 뭐 그러면은 도대체 언제 들어가실 겁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2억 가면 더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당연히. 3억, 5억 가면 더 못 들어갈 거고. 자, 그러면은 1억짜리가 뭐 결국은 빠질 거거든요. 뭐 이제 9천, 8천 뭐 해가지고 그러면 5천에 당신 들어갈 겁니까? 못 들어가거든요. 5천까지 떨어졌는데 2천까지 가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또 이제 못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영원히 못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들어가시고 왜냐하면 이게 그 공부, 연구라는 것도 내 돈이 박혀 있어야지 공부, 연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면 그냥 평생 끼우끼우만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전 재산을 넣어야 되느냐? 아니라라는 거죠. 최대 당신 자산의 5%를 비트코인 일단 당장 오늘 집어넣은 다음에 그 후에 이게 계속 올라가면은 좀 추가 투자를 하시고 근데 만에 하나 이게 떨어질 때는 손절하는 것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이 상승세 끝나고 다시 하락장이 올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다 쳐맞고 있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패턴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패턴이 가장 간단합니다. 그냥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25% 하락했을 때 그냥 다 파세요.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까지 다 싹 날려버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상승장 내에서도 비트코인이 중간중간 조정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조정폭이 통상적으로 20에서 25%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건전한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보다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하락장의 시작이라고 봐도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25% 빠졌을 때 빠이빠이 나가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두 번째는 투자의 신들은 사실 많지 않는데 마이너스의 손들, 뭘 해도 실패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이 뭘 하는가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절대로 조언해주지 마세요. 그냥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가 그것만 보시고 그들이 큰 돈을 가지고 또는 남의 돈까지 빌려가지고 비트코인에 올인하는 그 마당, 이제 그때 그 시점에 당신은 나오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흥보 대표, 최강천 본부장,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